민선 6기 3년을 맞아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통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철강도시 포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곧바로 질의응답에 나서 소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포항운하 침체와 만인당 부실 등 전임 시장의 부진한 사업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거든요. 또 그전에 지정된 재정비 촉진구역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 노력을 한 거거든요. 구호동 호텔의 대형마트 입점은 절대 불가 입장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불어로 시외버스 터미널 측의 사업권 반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대기업 백화점과 호텔을 먼저 유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50만 지방도시, 촌도시 우습게 알고 달라든다.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진정성 있는 투자 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검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 사업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과 그린웨이 조성, 포항공항 활성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이용하고 자가용은 거진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 도시가. 포항시는 철강산업 침체와 도심 공동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평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로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답변을 배석 공무원들에게 자주 의존하는 등 업무 파악에 미흡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